4년 넘게 빈 공간으로 남아있던 옛 목포 청호중학교가 주민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목포시와 전남교육청은 2025년까지 옛 목포 청호중학교의 문화시설과 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인데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목포 청호중학교는 지난 2018년 3월 용해지구로 이전했습니다. 이후 옛 학교 건물은 4년 넘게 미활용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 그동안 목포시와 전남교육청이 수차례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부 공모사업에도 여러 차례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최근 목포시와 전남교육청이 업무 협약을 맺고 옛 목포 청호중학교 활용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 부지 일부를 목포시에 무상 대부하는 한편 사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재정 투자 등을 합니다. 목포시는 재정지원과 인허가 행정지원, 그리고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구상 중인 활용 방안은 교육공동체의 소통 공간인 커뮤니티 센터와 학교 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창의문화예술센터 등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창의문화 예술 공간으로, 시민들에게는 도심 속 공원 또 휴식 공간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평생 교육 시설로.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창의 융합체험센터 유치 등 그동안 추진했었던 사업 계획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목포시와 전남교육청의 구체적인 투자 비율과 투자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 특히 6월 지방선거란 변수가 남아있어 공동협력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나온 이후에 사업이 예산이 결정되어 갖고 시도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목포시와 전남교육청은 오는 2025년까지 옛 목포 청호중학교를 주민 친화 공간으로 바꿀 계획이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